일단 조금 저희가 도망가야 될 때 점수가 나온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때 이제 지찬이가 이제 공이 빠지면서 노아웃 2, 3루가 됐는데 약간 이제 우측으로 진루타를 치면서 점수가 들어오고 이제 원아웃 3루로 이제 만들 생각이었는데 그게 운 좋게 그런 행운의 안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. 팀 분위기 지금 너무 좋은 것 같고요. 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분위기. 일단 저는 매 경기 실수 없이 제가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선수 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는지 다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매 경기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그냥 그렇고요. 막 딱히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할 게 없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. 잘 맞은 타구가 아니었는데 운 좋게도 코스가 좋아가지고 안타가 돼서 저한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야구장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노래요? 노래를 요즘 잘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. 노래보다 그냥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. 네. 그러면 쉬실 때 혹시 뭐 하고 쉬실 때요? 네. 쉴 때요? 그냥 TV 보고 유튜브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TV는 무조건 야구 채널만 보기 때문에 딴 거 안 보고 야구 항상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뭐 있다고 소리하는 거야? 지금 팬분들께서 많이 경기장 찾아와 주셔서 더욱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. 뭐 하나를 딱히 정해듣진 않고 그냥 발라드나 OST 그런 거 많이 찾아오더라고요. 그 유해준의 나에게 그대만 노래 요즘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. 초등학교 때 감독님께서 벨소리였던 걸 기억하는데 어릴 때부터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.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네, 엄청 좋은 것 같지도 않고요. 근데 이게 나와주면 좋죠, 저야. 네. 팀 분위기는 뭐 항상 좋았고요. 네. 이 분위기 끝까지 이제 팀 끝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팬들이 일단 야구장에 많이 와주셔가지고. 재밌게 야구할 수 있는 것 같고 많이 항상 매일매일 많이 와주셔가지고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